닭가슴살 마늘쪽말이 한번 네.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선생님. 닭가슴살은 딱히 손질할 게 없지 않나요? 손질할 건 없는데요. 네. 사실 이 닭가슴살 보면은요,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 피막이 있어요. 예. 요건 조금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요건 이렇게 우리가 손질할 때 그냥 조금 질기나요, 선생님? 네, 요게 조금 질겨요. 그래서 좀 잘라내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보통 닭가슴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제가 요거를 포를 떠서 예? 이겹 포를 떠서 얇게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요걸 갖고 마리를 할 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칼집을 넣어요. 넌 이유는 뭔가요? 칼집을 넣게 되면은요, 요 안에 들어가는 양념이 훨씬 더 잘 밸 뿐만 아니라 네. 칼집이 있어야지 말릴 때 잘 말려요. 네. 여기다 이렇게 펼쳐서요. 네. 간장이 있어요. 간장을 이렇게 조금 도포를 조금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게 좀 청주예요. 네. 그러면 살짝 닭가슴살 누린 맛이 조금 없어지겠지요. 네. 그다음에 이게 살짝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 네, 올리고당을 이렇게 넣게 되면 네. 닭가슴살이 연육작용이 조금 돼요. 아, 올리고당이요? 네. 그리고 이거 살짝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닭가슴살에 여기 후춧가루 약간 들어가면 예? 조금 그 닭가슴살이 약간 조금 이렇게 왜 어머님들이 아유 닭가슴살이 맛있긴 한데 약간 네. 닝닝해 뭐 이런 말씀 맞아요, 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살짝 없앨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밑간을 조금 해주세요. 네. 사실 마늘종이 요새 이렇게 좀 굵어졌어요. 그렇죠? 많이 두툼하게. 굵어졌죠? 요거를 살짝 한번 데칠 거예요. 그러면 아, 네, 아린 맛이 조금 없어져요. 네. 자, 칼로 요거를 이렇게 좀 잘라내고요. 어느 정도 썰면 될까요? 한 12cm 정도. 오. 보통 요 닭가슴살 안에 말릴 거니까 네. 요 정도. 아, 길이를 꽤 길게 하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 지금 김밥 안에 들어가는 소처럼 말리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마늘종은 선생님 네. 항상 이제 길이를 좀 짧게 해가지고 반찬에서 먹었는데 우리 좀 볶아 먹잖아요. 네? 요거는 지금 마늘종이 요 닭가슴살 안에서 말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여기 지금 팔팔 끓는 예? 물에다가 약간의 이게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록색이 훨씬 더 살기하기 위해서 네? 소금을 좀 넣고요. 갈변을 좀 막기 위해 데치세요. 어느 정도 데치냐면 네? 살살 마늘종은 우리가 고추장 찍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안에서 한번 좀 쪄질 거니까 예. 살짝만 찌면 되거든요. 마늘종을 찐다고요? 네, 마늘종을 찔 거예요. 예. 물 좀, 찬물 좀 주시겠어요? 네. 야, 주인공답게. 네. 지금 뜨거운 물에도 들어갔다가 찬물에도 들어가고 또 네. 쪄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얘가 좀 아주 샤워가 네. 아주 잘 되죠. 그래서 싱그러운 초록색이 많이 있는 대신에 네? 마늘종이 갖고 있는 아린 맛은 없어져요. 대신에 아삭아삭한 맛은 좀 살아나겠지요? 아삭아삭한 맛 살아있고 또 오독한 맛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마늘종을 양념에다가 좀 잘 해야지만 요게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다 준비가 됐으면 마늘종을 좀 걷어낼게요. 네. 걷어내는데 종이타올 좀 주시겠어요? 예. 너무 물기만 조금 없애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물기만 좀 없애주세요. 자. 찌신다고 했잖아요. 네, 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찌지 않고 닭가슴살하고 같이 찔 거예요. 같이 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양념에 다시 한번 또 묻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에다가 자. 볼 주시면 제가 마늘종을 놓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뭘 넣냐 하면 요 마늘종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바로, 어떤 거죠? 바로 요 양념장이에요. 요 간단한데요, 네, 선생님? 아주 간단하죠. 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고추장하고요. 네. 고추장하고 그다음에 설탕. 설탕. 설탕하고. 네. 그다음에 약간의 참기름. 예. 이게 끝이에요? 네. 그다음에 깨소금. 예. 이렇게 넣고요. 네. 예. 요거를 가지고 제 장갑 하나만 주세요. 네. 아니 뭔가 더 나오고 묻힐 거예요. 간장이나 뭐 고춧가루 이런 거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닭가슴살에 아까 간장 넣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굳이 여기 마늘종에다가는 안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마늘종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김밥 안에다가 소를 넣는데 예? 만약에 간장이라든지 물성이 많아지면 김밥이 어떻게 돼요? 안 말리죠. 그렇죠. 그리고 물이 좀 쭉쭉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늘종도 이렇게 물성 없이 양념에다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요리는 이제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동안 쭉 봐오니까 네. 그렇긴 해. 뭐 이렇게 양념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도
맛을 내고 맛있는 맛을 내고 네. 또 힘들지 않았으니까 네, 믿음이 네.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요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요거 반찬이죠. 네, 요거 그냥 김밥 싸 먹어도 맛있고 요거 쫑쫑쫑 썰어서 닭 볶아 먹어도 맛있거든요. 예? 근데 요거에다가 제가 요거를 마를게요. 예? 도마 하나만 주시겠어요? 자, 여기다가 뭘 하냐면요. 요새 어머님들 요거 많이 쓰시죠? 바로 요 종이 호일이에요. 예? 종이 호일을 이렇게. 종이 호일을 썰어서 자 잘라서 네. 깔아주세요. 이렇게 깔고요. 네, 이렇게 깔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네. 좀 잘 말리겠죠. 그다음에 아까 닭가슴살 있었죠. 네. 닭가슴살을 말아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올려가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는 아까 요거 마늘종. 마늘종 아까 만들어놓은 거. 마늘종을 그냥 올리면은요 예? 마늘종이 밀리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할 게 있어요. 바로 뭐냐하면 밀가루예요. 오. 밀가루를 솔솔솔솔 뿌려요. 밀가루를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뿌리면은요 이 밀가루가 잘 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마늘종과 닭가슴살을 딱 밀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따 쪄질 때요. 네. 자, 이게 됐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늘종을 올려주세요. 한 몇 개 정도 넣을까요? 저는 사실은 마늘종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예. 저는 좀 많이 넣는 편인데 예? 광희 씨는요? 저도 좋아하죠. 사실 제가 매콤한 것도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럼 제가 딱 요것만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마늘종이 되게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요 이렇게 예? 말아요. 이렇게. 오, 김밥 말듯이. 네. 두 번, 세 번 말고 네? 요 종이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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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서 딱 아물려요. 아, 끝을? 네. 그러면 이 상태대로 이렇게 쪄지니까 예? 얘가 익으면 종이만 빼면 그대로 마리가 되어 있겠죠. 오, 예, 예.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제가 찔 거예요. 선생님 몇 개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요. 네. 자, 이걸 한번. 이쪽에 김이 지금 막 오르고 있거든요. 예? 김이 오른 찜기에다가요. 약간 특징 있게 먹겠어요. 재밌게. 그렇죠? 재밌죠? 예? 네.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그렇죠. 굉장히 쉬웠어요. 예. 그냥 돌돌돌 말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제 뚜껑 덮어서 찌기만 하면 돼요. 몇 분 정도 어느 정도 찜을 하냐면요. 닭가슴살이 아무래도 두께감이 좀 있잖아요. 그럼요. 한 20분 정도만 쪄주면 되니까요. 네. 우리 20분 정도 쪄줄 동안에 네. 다른 반찬 하나를 더 만들어요. 아까 근데 선생님께서 네. 뭐 애호박 뭐라고 했는데 네.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바로 애호박 배뚜리예요. 애호박 배뚜리? 네. 사실 뭐 이제 애호박은 아는데 배뚜리 뭐예요? 배뚜리가? 배뚜리가 뭐냐면은요 비틀어서 짠다 또는 절여서 짠다 그게... 뭐 이런 게 바로 배뚜리란 얘긴데요. 네? 우리가 보통 배뚜리 하는 채소가 많아요. 오이도 있고요, 가지도 네? 있고 이렇게 여름 채소들 배뚜리로 해서 만드는데 사실 이 배뚜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밑반찬을 배뚜리라 그래요. 자, 요거를요 애호박을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배뚜리는 이렇게 비틀다는 거죠. 네, 비틀어 짠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다음에 토막을 내세요. 네. 둘, 네 개 정도 토막 내고 요즘 이렇게 좀 예. 4등분 하지 마시고요. 예? 6등분을 하세요. 6등분. 그리고 안쪽에 있는 씨를 이렇게 제거하세요. 씨는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비틀어 짜는 배뚜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씨가 너무 많이 있으면 네. 수분이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약간 오들오들한 맛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들오들한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씨를 조금 제거하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씨 제거가 됐으면은요. 요거를 이제 조금 그러니까 오이 절이듯이 네? 요 애호박도 절여주세요. 이걸 절인 이유는 뭐예요? 요게 배뚜리가 우리가 비틀어 짠다 그랬잖아요. 네. 잘 짜져요. 그리고 간이 잘 배서 네.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절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들오들하게 반찬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소금에 의해서 절여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여름 애호박은 네. 요거는 좀 씨가 별로 많이 없는데 여름 애호박은 씨가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씨가 많으면 수분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보관을 못 하거든요. 수분이 많이 생기면 금방 상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미리 조금 절여주는 거예요. 확실히 여름이다 보니까 애호박이 식탁 위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요거 조금 크니까 네. 하나만 더 잘라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소금으로 네. 살짝 절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절인 상태에서 얼마나 두면 될까요? 애호박은 네? 1시간 정도 두면 적당하게 절여지는데요. 여기에다가 네. 물을 약간 넣어야 돼요. 네. 물 조금만 주세요. 네. 물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물을 넣으면 훨씬 더 절여지는 시간이 단축이 돼요. 네. 골고루 절여지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더 버무려 주시면 돼요. 그렇게 선생님 네. 1시간 정도 절여놓은 게 옆에 있어요. 네. 담궈서 네.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거 아까 거보다 조금 연해졌어요. 예, 그렇죠. 요거를 예, 예. 갖고 제가 비틀어 좀 짤 거예요. 이제 배뚜리를 해야죠. 그렇죠. 자, 일단 물기를 먼저 없애주세요. 예. 물기는요. 종이타월을 깔고요. 예. 수분을 조금 없어준 다음에요. 네. 수분기를 좀 없앤 다음에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면보잖아요. 네. 면보를 이렇게 깔고 면보 위에 올려놓고 네. 자 작은 이렇게 눌러 짜세요. 이렇게 하면 짜지나요, 선생님? 네. 이게 지금 배뚜리란 얘기예요. 아, 근데 만약에 비틀어 짠다, 예? 절여진 걸 이렇게 짠다. 배뚜리예요. 소금에 절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다 부서지겠죠. 예. 그래서 배뚜리 짜면 이렇게 오들오들하게 되는데 예. 이 상태를 체반에 넣어서 예? 약간 꾸득꾸득하게 수분이 없을 때까지 조금만 두세요. 이렇게 한번 말려볼까요? 그럼? 네. 이렇게 해서 좀 말려볼게요. 이렇게 펼쳐놓고 말려볼게요. 네,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보면은요 한 1시간 정도만 이렇게 수분이 없을 때까지 그냥 두시면 네. 굉장히 뭐랄까요 꼬들꼬들하게 아주 배뚜리가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예?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서 바로 볶아만 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양념장은 자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양념장은요 일단 간장에다가요. 네. 고춧가루 넣고요.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좀 불려주세요. 네, 그래야 고춧가루 색깔이 좀 나겠죠? 예.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요. 네. 그다음에 맛술 넣고요. 네. 네. 요거는 지금 물엿이거든요. 네. 물엿도 약간 넣어주세요. 그동안 음식마다 물엿 살짝씩 넣었는데. 네. 요거는 아직 조금만 예. 들어가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네. 참기름. 참기름 넣고요. 그리고 요 소금은 지금은 안 넣고요. 네? 나중에 이 배뚜리를 다 완성을 했을 때 약간의 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럴 때만 넣으시고요. 나는 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기호에 따라. 그렇죠. 요 통깨는 맨 마지막에 넣을게요. 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네. 여기 지금 냄비가 있어요. 네. 냄비에다가 네. 요 양념장을 넣어요. 먼저요? 네, 양념장을 넣어서 양념장이 이렇게 막 지글지글 끓을 때 예, 예, 예. 우와! 매콤한 향이 굉장히 좋죠? 예, 예. 배뚜리를 넣으시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네, 물기 뺀 예? 애호박 배뚜리를 넣고 맛있겠다 재빨리 예? 숟가락으로 저어서 양념을 섞어주세요. 제가 선생님 이 애호박 네. 있잖아요. 네. 매콤하게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물르게 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먹는데 이것도 식감도 다를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식감이 굉장히 오돌오돌하면서 아삭아삭하게 약간 씹히는 맛이 있는데요. 네? 아마 광희 씨가 한 거는 구워서 양념에다가 버무리는 걸 거예요. 아, 예, 예. 그거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 그거 잘하셨는데. 그렇죠. 네. 선생님 그럼 저는 완성급식 가져와 볼게요. 네. 야 진짜 멀리서도 매콤한 향이 나요, 선생님. 네. 가져와 볼까요? 네. 야! 물기도 없이 그냥 아주 바짝.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돌오돌한 맛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오이 같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애호박이에요. 밥 반찬으로 그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여름 반찬으로는요. 예. 사실 이렇게 살짝 매콤한 기가 조금 있어야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양념장이 한번 끓였기 때문에요. 네? 이 배뚜리에다가 양념장이 흠뻑 잘 배었어요. 속까지. 맛있겠어요, 선생님. 그냥 흰밥 위에 올려가지고 그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 국물까지 예? 우리가 조림장 이거 버리시지 마시고요. 그럼요. 싹싹 긁어서 위에 이렇게 탁 올려서 이렇게 같이 잡수시면 아주 맛있지요.
그다음에 아까 네? 깨를 안 뿌렸잖아요. 맞아요. 깨만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제 완성이에요. 네, 향이 굉장히 네, 매콤하고 맛있을 그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몸에 좋은 웰빙 반찬 에어박 배터리가 완성됐고요. 저희는 이어서 닭고기 마늘쪽 말이 어떻게 되나 네, 볼게요.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다 됐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20분 정도 지났... 오! 다 됐어요. 네. 20분 정도 지나면 다 된 거죠, 선생님? 네, 네, 네. 이제 요거요. 예? 저희가 가져다가 이제 그릇에다가 담는데요. 예. 종이호일이 있으니까 요거를 빼서 예? 썰은 다음에 담아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야, 이거 한 사람당 하나씩만 먹어도 되겠어요, 선생님? 맞아요. 이게요. 예. 사실은 우리가 보통 4인 가족이잖아요. 예. 한 사람당 한 개씩 먹도록 이렇게 딱 네 개 준비가 됐거든요. 예. 요거 제가 하나 풀어볼게요. 아, 요게요. 살짝 식은 다음에 야, 썰어야 훨씬 더 이게 잘 썰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말았을 때 야, 우리가 말았을 때 조금 잘 말아요. 이게 풀리지가 않거든요. 네. 자, 요거 좀 빼고요. 제가 야, 좀 썰어볼게요. 정말 안에까지 촉촉한데요, 선생님? 네. 유! 아니, 김밥은 썰어봤는데 이렇게 닭가슴살을 이렇게 또 동그랗게 말아 썰어보는 것도 새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닭가슴살하고 같이 먹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안쪽에 지금 양념이 다 되어 있는 마늘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없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 밥 한 공기를 다 드실 수가 있겠죠. 맞아요. 저는 이제 닭가슴살이 한쪽을 하나, 맨날 먹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담아볼게요. 이렇게 살짝 누여서 네, 네. 또 하나를 제가 다시 한번 썰어 볼게요. 네. 또 이렇게 얹어 놓고. 네. 요런 거는 이제 날씨 좋아지면 소풍 갈 때 이렇게 싸가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근데요, 여기 닭가슴살이 아무래도 그 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밥 반찬으로 준비하는 게 좋고요. 요거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준비를 하셔서요. 네.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조금 있을 거예요. 네네. 이게. 자, 이렇게 영양을 꽉 채운 닭고기 마늘쪽 말이가 완성됐습니다. 네.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이색별미 닭고기 마늘쪽말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닭고기를 포를 뜨듯이 반으로 갈라줍니다. 그런 다음 닭고기 안쪽에 칼집을 내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식감은 보들보들, 양념도 고루 밴다는 사실. 양념한 마늘쪽을 얹어 돌돌 말아주면 매콤한 맛이 쏙쏙 맛있게 스며들어요. 맛도 영양도 최고! 닭고기 마늘쪽말이로 특별한 건강밥상을 차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